재건축 연한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 단축되고, 재건축 안전진단 시 층간소음 등 주거 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준공 후 2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는 재건축 연한의 상한이 30년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정한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전 등에서 재건축 연한이 10년 짧아집니다. 이번 조치로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준공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1987년에서 1990년에 건설된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73만 5천 가구로, 이 가운데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총 18만 8천여 가구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1986년에서 1988년 준공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들과 노원구 상계주공,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 패밀리, 방이동 올림픽 선수 기자촌 등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 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건축 연한을 채웠을 때 실시하는 안전진단 기준도 주민 불편을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됩니다. 주거환경 중심평가는 층간소음 등 사생활 침해, 냉난방 방식 등 에너지 효율 개선, 노약자 이동 편의성과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 등을 반영할 계획입니다.